오, 안녕하십니까. 와. 홍사랑팔 설기환입니다. 제51회 미스터 YMCA 선발대회. 네, 이거는 세계선수권.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요? First place and first place. 이걸로 소맥을 마시는 사실 제가 이제 팔 운동은 진짜 많이 안 했거든요. 팔이 또 굵어야지 보디빌딩 하는 사람으로서 팔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조금만 네거티브, 약간만 빠르게 하더라도 네, 빠르게 하더라도 네. 네거티브가 걸려 있는 상태. 넷, 다섯, 둘, 셋, 가슴 열어주시고 넷. 아, 둘. 자, 가자 가자. 여덟. 두 개만 더. 자. 자, 마지막. Come on. 오케이. 자, 치팅하는 거 보세요. 아, 선생님은 치팅을 선생님 치팅도 하시는군요. 치팅 해야 돼요. 아래 구간 들어주기 힘든 부분에서 가볍게 이제 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 벌써 끝났다. 자, 하나. 아, 둘. 좋아요. 아, 돌리세요. 셋. 자, 마지막 튕기지 말고 지그시. 넷. 두 개만 더 할게요. 다섯, 하나만 더 할게요. 가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자, 쉬지 말고 이거. 자, 여기. 이거 하시라. 이거 하세요. 하세요. 그대로 바로 10개. 자, 10개, 10개만. 자, 자, 하나. 자,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게. 둘, 빈발, 빈발. 셋, 좋아요. 끝까지. 아홉, 자, 손목 꺾이지 않게. 끝까지. 천천히. 이게 이제 디센딩이라는 방법인데 고중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10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반 정도 무게로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자, 손목 많이 꺾이지 않게. 처음에 반동을 조금 더 치세요, 세게. 그렇죠. 둘. 자, 치시고. 셋. 네거티브. 치고. 다섯. 자, 하나. 둘. 하나.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둘. 아홉. 자, 올라갈 때 손목 열리면 안 돼요. 마지막. 진짜 맛있네요. 아니 근데 팔이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들어 올렸을 때 덤벨 모양이 이제 요렇게. 아, 이렇게 가요? 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은 들었을 때 약간 얘를 틀어주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야 바깥쪽으로요? 네. 팔이 화가 많이 났네. 아, 진짜. 자, 단두 수축되는 거 느끼시고. 이 팡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아, 전완근이 엄청 좋으시네. 네, 저 전완근 운동하나요? 제 친구가 이거 터질 것 같아요. 뭐 어디라도 좋아지면 되죠. 자, 두 개 더. 자, 두 개 더. 여덟. 자, 다 왔다. 좋다. 파이팅! 자, 좋아요. 자, 아홉. 마지막. 자, 마지막. 가자. 버티고. 오, 좋아요. 라스트. 자. 하나만 더 해보고. 하나만 더. 자, 마지막. 야, 이건 아니다. 자, 바로 7kg 바로 내려놓고 쉬지 말고 바로 갈게요. 자, 10개예요. 하나. 너무 쓰리다. 마지막. 은중은 괜찮은데 요놈이 잘 안 들어요, 말을! 자, 얘는 이제 이두근의 피크를 살려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가 뽕긋해지길 원하신다 그러면 예, 진행하시면 좋고 팔꿈치가 떨어질 때까지 들지 마시고 떨어지기 직전 오케이. 그래서 그 상완골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팔 접어주시면 돼요. 8, 9 좋아요. 10 하나 둘 이 부분하고 여기 안쪽 둘 좋아요. 셋 좋아요. 와 여러분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 좀 되게 어접이로 봤거든요. 되게 어접이처럼 보였던 게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제 또 목도 길고 제가 지금 길고 굵어요. 좋으시겠다. 엄청 좋죠?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 얘는 이제 삼두인데 삼두는 이제 왜 삼두인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세 갈래 있어. 세 갈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외측두. 외측두를 타깃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무 앞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아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이렇게 직각인 상태에서 몸으로 가지고 오는 홀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는 팔꿈치 접었다가 피면서 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조금 낮은 위치로 갈게요. 그렇죠. 네. 팔꿈치는 어떻게 할까요? 팔꿈치는 이 밀어낼 때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어깨 너무 낮추지 말고 어깨도 같이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힘이 엄청 잘 들어가요. 엄청 잘 들어가요. 역시 삼두를 많이 써서 운동하신 분이라. 맞아요. 삼두만 네. 키운 지 17년입니다. 8 와 자율통이 느껴져요. 10 자, 두 개 더 하나 세 개 더 둘 셋 자, 두 개 더 여기 엉덩이 밑에 내려놓고 허리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하면 허리가 편편한 부분이 다 닿아요. 여기서 어깨 뒤로 보내서 장두근 땡기게 해주고 접었다가 수축 8 두 개만 9 마지막 손목이 지금도 마지막이 살짝 꺾였어요. 예. 제 허리도 꺾이고 제 마음도 꺾이고 다 꺾였습니다. 두 개만 아 버티고 버티는 것만 내릴 때 버텨보세요. 버티면서 내려요. 오케이 오 8 9 15개 하나 둘 더 내리고 셋 와 이거 자꾸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셋 좋아요 넷 다섯 8 저기 샀어요 두 개만 9 자 마지막 자 여기서 디센딩 한번 해봐요 가벼워 천천히 같은 속도로 셋 이 장두랑 이 내측두 나뉘는 거 보이죠? 시합 준비할 땐 두 번 해야 돼 하루에 그 두 번씩 해내야지 몸을 이제 쌓아갈 수 그러면 총 그러면 일주일 여섯 번 한다면 총 12번씩이요? 근데 이제 하체 하는 날은 오후 운동 좀 쉬는 편이거든요 좀 하체가 상체는 두 번? 운동이 많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귀멸 얘 안 물어봐요 왜? 예? 귀칼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절대 안 보는데 이제 왜 봤는지 알아요? 약간 사람 댐댐이를 그걸로 따지더라고 야 귀칼 봤어? 봤죠? 사람 댐댐이가 됐구만 이거 봐야 되는 건가? 진짜 보셨어요? 봤어요 저 아니 솔직히 가면 보셨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귀칼 보셨어요? 무한열차를 네.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시리즈 지금 그래 나도 그렇게 했어요 무한열차 보고 와 이거 안 되겠다 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 중간 정도쯤 왔어요 지금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로 저는 조금 못 따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수행능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도가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